부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11일차입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요 제가 8일차 9일차 때부터 그 숫자를 덜 얘기했더라고요. 8일차 분명히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제가 8일차입니다 이러면서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일, 10일 그리고 오늘이 11일차입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게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11일차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왜 에코가 들리지? 아니 나 지금 이 에코 소리가 내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건가 했는데 그냥 에코네. 아니 원래 에코가 들렸었나? 어쨌든 오늘은 오후 9시 44분입니다. 또 1시간 정도 늦어졌네요. 플레이 시간이. 예! 야 근데 큰일 났다. 엉덩만 섬 안내소 때문에 저 와 뒤에 건물 진짜 너무 이쁜데요. 너굴 상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떡하죠? 조진 것 같은데? 새지관? 어? 어, 나 얘 누군지 알아! 얘 그, 걔 아니야? 둠가이랑 같이 다니는 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여워. 오. 하, 확실히 진짜 이 동물의 숲이 진짜 갓겜이긴 하네. 어? 어, 그렇구나. 그럼 너구린 뭐해? 새로운 서비스? 뭐지? 한번 봐야겠다. 자, 오늘도 뭐하지? 일단 메일이 왔군. 보자. 안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내소가 완성된 기념으로 새로운 마일 교환 아이템을 푸짐하게 추가했습니다. 오! 마일리지 플러스에서는 5배 마일 찬스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건 와 뭐야 이건 또? 버려. 오사체의 숲 하시네요. 정리하고 선물. 아, 오 여행권을 추가로 또 잡네요. 굿. 바로 넣어주고. 수납. 아, 집 넓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 어? 아, 빨리 더 넓히고 싶다. 아! 아니 이게 동물의 숲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난 맨 처음엔 절대 아무것도 안 꾸며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었단 말이야. 그냥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되게 진짜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나 진짜 하나도 안 꾸미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야지 이 마인드였는데 아 빨리 집 넓히고 싶다 방 더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와 씨 동물에서 무섭다 이러고 있어.
안녕. 수다 떨자. 그러게,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야. 와, 주민이 진짜 많아졌어. 어? 새로운 이모티콘인가? 감정 표현? 와, 웃는 방법도 주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웃는 줄을 몰라? 감정 표현. 싱글벙해. 귀엽네. 아니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행복해 보이는데? 어? 저기 소닉 씨는 오늘도 장사 중이시네요? 구경할래. 오! 옷 이쁜 거 많다. 이거 너무 끌리는데. 오, 난민분들 어서 와요. 오, 이거랑 이거 입으면 패션의 완성 아닐까? 어, 이거 히쁨이가 이거 되게 좋아하던데. 맨날 입에서 물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 근데 일단 겨울이니까 겨울에 맞는 복장을 좀 사보자. 이거 사자. 귀엽다. 좋아요. 뭐야, 나 털모자 샀는데 왜 빨간 캡모자 줘? 사기당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냐? 나 이거 입을래. 좋아, 입어보자. 와, 너무 귀여워. 우왕! 따뜻해졌다. 약간 아줌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괜찮아. 아니, 모자가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잠수복을 벗게 되는구나. 이거 야, 이러고 다니자. 깔맞춤 됐네, 초록색으로. 귀여워. 마음에 들어. 야, 마을회관. 야, 멋있다. 들어가보자. 아니 근데 이놈의 라디오는 왜 자꾸 박스 안에 있어요? 어? 쟤네 서로 인사한다. 귀여워. 오, 문 들어가는 소리도 쩔어. 벨소리. 우와, 야, 우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마을 회관이야. 어, 야, 주민센터 같아. 미천, 뒤에 야 팩스도 있는데? 아, 되게 쎄한데? 뭐지? 뭔데? 부탁할게. 아! 그리고 ATM기 이거 출석 계속 유지되나? 운영진이 드리는 사과문. 어제 하루는 안 내서 공사로 인해 너글포트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접속해주신 고객님께는 사죄의 뜻에 500마일을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지난 접속 상황과 상관없이 어제 시점 기준으로 연속 접속일수가 7일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아, 나 이때까지 일부러 막 계속 접속했었는데. 아! 아, 연속 출석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 매일 접속하면 되는 거였네. 아! 어장어, 나 뭐 마일 교환할 수 있는 거 품목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냐?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 어! 어! 설마 인벤토리 한 줄 더 추가? 인쇄가 완료되었습니다. 빨리 봐봐. 이해했어! 이제 물건을 훨씬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와! 갔다! 쩔어 쩔어. 벨교환 거는 뭐야? 설명 보기. 가게에서 3,000벨에 판매할 수 있는 교환권입니다. 아, 마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돈으로 바꾸는 그런 용도인가 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스마트폰 케이스 리폼 키트는 뭐야? 와, 스마트폰까지 외형을 바꿀 수 있어?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디자인 패턴 플러스.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 최신 유행. 리액션 도감. 아니 뭐 이렇게 살 게 많아? 모금함 뭐야? 이거 내 문 앞에 두면은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모금하나? 비석. 음수대. 방파제 블록. 표지판도 있고. 노점? 노점? 이거 내가 장사가 가능한가? 진짜 심플한 오물. 우와!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우와! 저장탑은 뭐야? 에? 에? 나니? 아니 로봇이 너무 제대로인데요? 동숲 그래픽이랑 안 어울려. 뭐야 이 괴리감. 오, 가로등도 이쁘다. 공사 간판. 아, 이 일본 느낌 뭐야. 글자는 일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느낌이야. 되게 신기하네. 안전감시대. 이동식 화장실. 전신주. 와, 그냥 도시를 만들어라 이거네. 공공벤치. 와, 자동판매기. 아니 뭐야, 품목이 너무 많아. 야, 미쳤나봐 게임. 아, 이거 언제 다 사. 와, 미쳤다. 노골 쇼핑의 품목은 뭐 더 늘었나? 이건 똑같네요. 어? 난 초록색인데 이거는 약간 핑크빛이네? 하나 사둘까? 어? 시즌 상품이 바뀌었다. 저번엔 가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육면등이네? 하고. 종이박스 장화. 아, 이런 거 왜 자꾸 생겨? 기분 나쁘게. 안녕. 와, 중축되고 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돈 달라네. 미친.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부탁이 이거였어? 섬의 인프라 정비에 대한 상담. 음? 그렇구나. 그니까 그걸 네가 다 할 거지? 어? 상담할 게 있어. 뭘 하면 될까를 물어보면은 얘기해 준대. 어, 아직 본론이 시작도 안 된 거야? 뭘 하면 될까? 기념식에 참가할래. 마이옴 상담. 인프라 정비 상담. 다리 제발. 오, 비탈길도 있어? 이제 그러면 사다리 안 두고 비탈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가? 어, 그럼 건물 배치를 바꿀 수 있어요. 너굴 상점. 야, 일단 다리부터 하나씩 물어보자. 아, 섬주민이 많으면 기부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나봐요. 다리와 비탈길 상담. 비탈길 만들고 싶어. 철거할래도 있네. 다리를 놓고 싶어. 이게 우리가 저번에 지었던 통나무 다리고. 하, 비용 비싸네. 와, 아, 돌다리 예쁘다. 하, 벽돌다리 너무 예쁘다. 동양풍 다리 너무 예쁘다. 빨간 동양풍 다리 너무 예쁘다. 철제 다리는 그냥 그렇네요. 근데 가격이 안 예쁘네요. 아, 너무 비싼데. 돌다리 한번 만들어볼까?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그럼 나 빚이 얼마야? 아니, 애초에 근데 이 비용을 왜 내가 충당해? 쌍놈아. 어? 이 섬이 내 거야? 섬 주면 내가 할게. 일단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엄청 자주 다니잖아. 그냥 여기다가 두자. 반대쪽 기슭까지의 거리가 적당하면서 강가 양쪽이 다 똑바르지 않으면 다리를 놓기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서 저번에 다리 못 놨지. 아니, 그러면 옆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길이? 옆쪽 섬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땅을 좀 못 다듬나? 흙을 퍼가지고 여길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아이, 야, 다시 가. 그럼 비탈길부터 해보자. 취소가 되나 한번. 오! 아, 뭐야, 쟤 자고 있어. 귀여워. 저기요. 인프라 정비 상담.
자리와 비탈길 상담. 공사를 중단할래. 비탈길.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으면 절벽 위쪽으로 가기가 수월해질 거야. 내추럴 슬로프. 파란 널빤지 슬로프. 하얀 널빤지. 돌계단. 통나무 계단. 벽돌 계단. 빨간 철골 계단. 철골 솔직히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난 이게 너무 이쁘다. 벽돌 계단. 통나무 계단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자연과. 돌계단이 좀 뜬금없긴 하네. 널빤지도 나쁘지 않고. 네, 이게 제일 낫지 않냐? 뭐지? 다리에 비해서 슬로프나 계단 같은 건 좀... 잘 모르겠네? 나 이거 할래. 그래. 오케이. 가보자. 렛츠고. 일단 너굴 상점 좀 나중에 옮기고. 이게 뭐지? 어? 분실물을 주웠다. 누가 잃어버린 걸까? 주인을 찾아서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엥? 조사하기. 누가 잃어버렸을까? 안에 내용물을 볼 순 없네요. 앗! 동그벅. 와, 인벤토리 너무 넓어. 와, 태평양 수준이야. 미쳤어. 구멍에 묻기. 촥!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면 잘 올라갔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로 하자. 내추럴 슬로프를 여기에 설치할까? 아씨, 나무가 가리는데. 아이 뭐 어때, 나무 치우면 되지. 상상해보기. 어? 나무가 지워지네? 약간 대각선으로는 못하나? 대각선으로 두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아... 똑바른 절벽만 되는구나. 여기다가 되지 뭐. 여기로 결정! 예! 비탈길을 만들 곳을 정했다. 생활의 질도 한층 더 올라갈 거야. 스마트폰이 울린다. 완벽한 곳을 찾았어. 키트와 함께 설치해준 토용군이 담당해줄 거야. 어? 마지막 말이 뭐라고? 저 안 들려! 모금이 되기는 하는 거 맞아? 아니! 내놔!
됐어, 다리 비용 충당했다. 토용군이래, 귀여워. 다음에 할래. 나 우리 주민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너무 궁금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좀 보자, 간을 보자. 애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화석 됐네. 아니 나무가 여기 되게 빽빽하다. 나무 좀 자를까? 아니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아우 또 소리 끊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캐가 뭐지? 우와! 다섯 배짜리가 있어! 고가 메이 품목을 팔자. 그게 뭔데? 그니까 비싼 거를 팔으라는 거야? 비싼 게 뭔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상점에서 비싼 걸 사야 된다고? 어. 어. 지금 10시 10분인데. 천마을. 아! 오! 이거 좀 컸어. 아 근데 야 이거 밤에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겠는데. 진짜 타임슬립을 해야되나? 나 또 당분간 밤에만 할 것 같은데. 욕조에서 몸도 머리도 깨끗이 씻다 보니까 근사한 다이레서피가 떠오르더라. 누군가에게 이 레서피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병에 고이 담아서 보내. 재료를 모아서 한번 만들어봐. 아이디어 뱅크 브레이튼이 보냄. 통나무 문패? 어. 나에게서 아무도 도망칠 수 없으셈! 여기서 뭐해? 혹시 이거 잃어버렸어? 이거 어? 아줌마? 오케이 아줌마! 와, 아, 집 되게 이쁜데? 맞아, 집이 제대로 완성된 이후로 온 적이 없었지. 와, 싱크대. 와, 인덕션. 와, 위쪽에 그 뭐야, 환기구까지 있어. 수납장이랑. 와 진짜 대박. 진짜 제대로 된 가정집이네. 근데 이거 얘는 뒤에 말하는 말버릇이 그래 맞아야? 아, 아줌마는 어떻게 뭔가 다 이상해요?
내용도 그렇고. 여기. 다행이네. 에? 옷? 아니 미친 이런 걸 이런 걸 보답으로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줌마! 그래 뭐 농구할 일이 언젠간 있겠지. 일단 삽질도 좀 하고. 이게 또 시간에 맞춰서 브금도 좀 나른한 게 나오네. 밤이다 보니까. 아, 여기 다리 좀 빨리 만들고 싶다, 진짜. 아, 장대 높이뛰기 맨날 하니까 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여, 얘는. 오늘 걔 많이 본다? 아. 어? 아니 너무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들지 않아? 왜 이렇게 위에 있냐? 그렇지. 파이프? 이게 뭐야? 뭐지 왜 여기 돌이 덩그러니 하나 있죠? 저는 해변가를 보던 중이었으니까. 아, 야, 잠깐만. 그러면 나 이거 열심히 오늘 파밍해도 팔 수가 없는 거네? 뭐, 물론 팔 수야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내놔야 되네? 아이템을 잘 갖고 있읍시다. 이거, 집에 창고에다가 넣어놓는 거 말고 다른 수납함이 있을까? 박스 이런 거 뒤져보면은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으려나? 아까, 뭐지? 여기 마을회관 상자에서 종이박스 있었던데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자기 벌써 이렇게 마을회관도 생겼네. 그럼 종이박스. 근데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 다 있어? 하고 왔는걸? 언제? 방송하기 전에. 아 지금 해. 얼른 일어나. 아이 뭐 쉬가 내가 싸고 싶다고 막 마음대로 싸지는 줄 알아. 안에 들은 게 없는데. 빨리 기다려봐. 내 집이야 이쁘지? 여기에다가 박스를 두고. 엄청 케이스럽게 꾸몄네. 이 미친 이거 안 열려. 아 진짜 장식품이네. 미친 거 아니야? 남자 자취방.
아이 귀여워. 이야기하자. 멜빵바지 플리츠 스커트.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준비생? 떨어지겠는데? 왜 그래? 진짜 귀여워. 우리 섬에서 귀여운 애. 아세다오라? 라고 걔가 완전 아이돌이야. 헛소리 컷. 빈티 히쁨님 닮았다고? 컷투. 수납하기. 망사 모자? 잡템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팔자. 소라게는 왜 그렇게 많아? 아니 오늘 해변가 거닐면서 조개 죽고 있었는데 소라게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신입 그 걔한테 아직 말 안 걸었네요. 아 좀 걸어보자. 아 귀여워. 아 꽃에 물 주고 있어. 말이 안 걸어지네. 앉아야 되나 봐. 왜 다른 여자 귀엽다 그래? 얘 여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제가 좋으면 쟤랑 살아라. 그래 나가라. 그래? 가지 마. 있어. 섬 멜로디가 뭐야? 섬의 깃발을 받고 싶어.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섬 멜로디? 브금 말하는 건가? 자기가 이제 가게에서 나갈 때 소리 들릴 때 그런 거. 작곡도 할 수 있어? 뭐야? 이게 디폴트야? 구려. 섬에 깃발 바꿀래. 엉덩이를 그려야 되나? 어? 뭐야? 나 안 그렸어? 잠깐만 얘 미쳤나봐. 여기 신입 이상해. 야 잠깐만 나 그럼 깃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게 뭐야! 다시 돌아가. 졸라 힙한데 자기야? 야! 너 일처리 그 탁으로 할래? 진짜 얼탱이가 없네? 공무원들이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원래 가 뭐였는지 모르겠어. 원래 디자인으로 못 돌아가나? 그때 나뭇잎 하나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로 할까? 그거 이쁘다. 아유 너무 구린데. 자기가 그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 나중에 나가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리는 거야. 아 핸드폰으로 그리는 거야?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이걸로 하자. 그리고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이건 뭘까? 말버릇이나 옷차림? 어떻게 좀 해봐! 나 티파니! 얘 말버릇 이상해. 말버릇. 뭐지? 그럴 것까진 없어 하면은 아무 일 없는 게 되는 건가? 부탁해. 와, 이런 것도 수정이 되는구나. 바뀌었나? 아줌마! 아줌마 보러 가자. 말버릇이 바뀌었을 거야. 아줌마! 귀여운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아, 그대로잖아! 내일 바뀌나? 다음에 봐. 뭔가 바뀌기를 원하면 항상 다음 날이어야 돼. 오늘 내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잡초다. 자기야, 이거 봐라. 요잉. 됐지? 저 표정 개썩었네.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어? 어? 덜 익은 토마토 하나 열렸다. 어디 모금이 좀 됐나? 미친, 아무도 안 넣었네. 그냥 여기 너무 구석이라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맞다. 야, 건물 이전도 해야지. 아니, 너굴 상점 진짜 위치 뭐냐고. 들어가. 아, 쟤 꽃냄새 맡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 주민센터 같아가지고 기분이 이상해. 기념식에 참가할래. 마을회관 이제 지었으니까 기념식 하지 않을까? 어, 그러네. 오, 주민 많아. 주민이 무려 5명이야 지금. 대박수. 이제 엔딩인가 보다. 그동안 엉덩만 숲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덩만 숲이 아니라 엉덩만 섬.
아니 브금이 진짜 엔딩곡인데?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뭐야? 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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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바. 왜 다 날 보고 있어? 무서워. 특히 저 왼쪽에 니키 눈빛 봐. 광기가 서려 있다고. 예. 좋아. 뭐야? 계속 뭔가 딴 길로 새는데 드디어 너굴 상점을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옮기는 걸로. 쟤 롤한다. 야, 일 안 하고 롤하냐? 넌 꽃냄새 좀 그만 맡아, 이씨. 너 올 때마다 냄새 맡고 있어. 인프라 정비 상담. 건물 배치를 바꾸고 싶어. 맞아! 어? 어? 아니 미친놈. 아 이것도 돈 받아요? 상담할래. 가게. 어?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구나. 아 만벨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다리 놓는데 10만벨 드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나 점점 그 뭐지?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얼마였더라? 3만인가 4만인가? 그래서 패치돼가지고 줄어든 거야 가격이? 헐. 자, 먼데다가 주민들 전혀 없는 곳에 그래도 납득할 수 있어? 맡겨다우. 아, 나, 내 마다. 가자. 오. 어? 아, 뭐야. 가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가게 이전 키트. 아 여기가 너무 근데 마을이 몰려있기는 해. 아 어디에다 두면 잘 줬다고 소문이 날까. 아 여기다 두자. 잘 보이네. 이건 뭐여? 엉도? 여기 이 괜찮은데? 내 집 바로 옆이기도 하고. 여기로 하자.
내일 이사해? 하긴 이건 바로 이사되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좋다! 바로 옆이다. 좋다 좋다. 그래, 여기까지 가는 거 좀 이상하긴 했어. 이제 감정 맡기고 편세권 됐다고 우리 집이? 집값 떡상하겠네. 마석 감정. 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이게 방금 개빨리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래, 기증할게. 나 언제 기부했냐? 언제 완성시켰냐 나?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증하고 조금만 더 완성하고 그때 웅장함을 한껏 느껴봅시다. 그러면은 그래, 1쾌 해야지. 아, 이거 너무 아쉽네. 말 쓰고 말 받는 캠페인. 목재 구하기, 곤충 채집, 도미낚기. 아, 오늘 도미를 낚을 수 있을까? 도미 시간대가 지금이 맞는지만 일단 보자. 아, 뭐야, 상시 출연인데? 한번 해볼까? 도미! 촤! 농어? 크기가 어쩐지 농어일 것 같았어. 오, 냅다 무네? 도미! 농어. 안농? 저렇게 조그만 실루엣이 도밀리 넘는디? 일단 낚아본다. 뭐 이렇게 간을 봐, 빨리빨리 물어. 전갱이다. 에? 너 진짜 많이 보인다. 물고기가 안 보여. 엄마 깜짝이야. 이런 데에서 도미가 잡힐 리는 없잖아.
잉어. 이럴 수가, 나도 동숲 고인물이 다 된 건가? 애들 생김새만 보고 물고기를 다 맞추고 있어. 강가에서 잡히는 조그만 물고기는 낚아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처음 보는 게 낚일지도? 빙어구나. 빙어는 많이 잡았지.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 빨리! 아우 진짜. 땅이 왜 이렇게 어정쩡한 거야? 봐라. 오른쪽 살짝만 고개를 돌려봐. 아, 좋은 미끼가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니? 보나? 보나? 봤다! 아! 나 문 줄 알았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간만 봐. 아. 아, 도미 필요인데. 아! 아, 내 발정 소리 도망갔어. 아, 똥땜! 야, 저 뭐야? 왜 이렇게 커? 야, 저 실루엣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에? 어? 뭐야? 물었는데? 당겼는데? 뭐지? 훨씬 더 빨리 잡았었어야 됐나? 아, 너무 많은 물고기를 놓쳐버렸어. 아까 근데 진짜 그 큰 거 뭐지? 거의 물자마자 놨는데? 진짜 좀 희귀한 물고기였나봐. 우리 저번에 대게 잡으려고 했을 때도, 물질하다가 대게 잡으려고 했을 때도 막 이동속도 엄청 빨랐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희귀하니까 더 칼 같은 타이밍에 잡아야 한다거나. 300. 도미, 도미 필이다. 아, 빨리 물어. 아이, 초롱하기네. 그래, 이것도 뭐 비싸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그 떡밥 풀어가지고 물고기 좀 빠르게 잡아볼까? 돈 아까운데. 땡겨! 안녕?
아, 떡밥을 따로 사지 말고 바지락을 캐자. 나와 이놈아. 너도.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로 어떻게 해? 나 까먹었어. 뭔가 저번에 했던 기억이 얼핏 있는데. 아, 제작대에서 하는 거구나. 그럼 열심히 캐가지고 제작대 가서 잔뜩 만들어 오자. 아, 또야? 그만 잡을래. 어? 야, 쟤 뭐야? 개커.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별로 크진 않네. 아까 되게 커 보였는데. 아이, 그지 같네, 진짜. 봐. 아, 겁나 까다롭네, 얘가. 에, 큰일 뺐어. 끝내주지! 밝은 대나무 러그. 좋아 보이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일단 떡밥이나 만들어보자. 세상에,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미친 떡밥을 스패너를 이용해서 막 다듬고 조이면서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나 손가락 아파. 그냥 상점에서 살래. 아 맞다, 상점 닫았지. 이렇게 싸게! 야, 저기 옆에 모기 있다. 모기 지금 지구에 피를 빨고 있어. 잡자 모기! 모기가 아니네. 옆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모기였는데. 자, 이렇게 하고 떡밥을 주변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돼. 얼마나 더 충분한 물이 있어야 돼, 임마.
야! 도미! 나이스. 원트만에. 와, 야, 800이야? 아! 되게 많이 준다. 이제 나무만 캐면 오늘은 끝이네요. 아니 근데 인벤토리가 없어서 계기가 좀 그냥 팔아버리자고 여기 있는 것들? 난 손해보는 걸 제일 싫어해. 싫어. 안 팔 거야. 수납 되는데 나중에 아이템 정리하기 귀찮아서 수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다음에 와서 팔자고? 그러다가 너구리가 집어가면 어떡해. 안 돼. 난 여기 이 섬 주민들 못 믿어. 됐다. 오늘 1캐는 끝났네요. 아, 이거 마을 주민이 얼마씩 넣을지 너무 궁금한데 비탈길 솔직히 너무 빨리 만들고 싶거든? 내가 마침 돈도 있잖아. 없네, 이제. 샹. 가게 이전하느라 돈 썼지, 참.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오늘도 깔끔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만 계속 투자를 하면 할 게 다 바닥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닥이 난다기보다는 할 거는 엄청 많은데 해야 할 것들은 한 시간 정도만 하면 깔끔하게 끝난다. 자, 자지 말고. 너구리가 뭐 할 거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내일에. 자, 오늘 이렇게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숲 1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구와 조 오뇨.